지난 시간에 만든 이 사막 도시 뭔가 부족해 보이지 않나요? 오늘은 언리얼 모델링 툴만으로 이 도시 곳곳을 채울 웅장한 건물들을 만들어 볼게요. 로그폴리에서 시작해서 디테일한 외벽까지 모든 과정을 20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리얼 시네마틱 아티스트 언리얼 조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이트맵을 이용해서 언리얼 모델링을 통해 도시의 형태를 만들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도시의 디테일을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워크플로우는 이렇게 됩니다. 로우폴리로 빠르게 형태 잡기, 로우폴 모델의 서브디비전 높이기,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로 디테일 한 번에 추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죠? 여러분은 이번 강의를 마치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 형태를 활용한 건물 베이스 제작, 모델링 툴을 사용하여 건물 구조 만들기, 그리고 서브디비전과 디스플레이스로 외벽 디테일 추가의 기능들을 익힐 수 있게 됩니다. 언리얼 모델링 툴, 이제 우리 제대로 활용해 봅시다. 언리얼로 만드는 모델링 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야겠죠? 먼저 건물의 기본 형태부터 잡아볼게요. 로우폴리로 시작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박스로 기본 구조 만들 건데요. 모델링 패널에서 Create Box, 그리고 Height, Width, Depth는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Subdivision은 나중에 설정을 해줄 수 있으니 지금은 일단 1로 두고 제작을 시작을 할게요. 왜 Subdivision을 낮게 시작할까요? 형태 잡을 땐 가벼운 메쉬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태를 확정한 뒤에 Subdivision을 올리면 됩니다. 모델링 패널에서 모델을 선택하고 폴리그룹 에디트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드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간단하게 피라미드 모양의 건물을 제작해 볼까요? 생성한 박스의 상단면을 선택하고 오프셋을 누르고 모양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면이 넓어지거나 좁아지면서 변화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위로 올려서 상단으로 넓어지도록 생성을 할게요. 그리고 하단을 선택하고 패널에서 선택 없이 기즈모를 움직여서 스케일만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빠르게 제작하기 위해서 아주 러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윗면을 선택하고 Push and Pull 메뉴를 선택하겠습니다. 면을 위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윗면도 선택하고 면의 면적만 안쪽으로 넣어서 러프한 피라미드 모양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윗면을 선택하고 인셋으로 면을 좀 작게 안으로 넣어줄게요. 작게 생성된 면을 잡고 익스트루드로 면을 아래로 그리고 위로 움직일 수 있겠죠? 여기서 조금만 올려주고 이번엔 아웃셋으로 면을 넓혀볼게요. 그리고 익스트루드로 면을 위로 더 확장하고 한 번 더 윗면을 안으로 스케일을 줄여줍니다. 아주 간단하게 러프한 피라미드 모양의 건물이 완성됐습니다. 다른 기능들도 만져보면서 각자 자기만의 건물을 완성해 보세요. 나머지들도 몇 개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각진 모서리를 베벨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 뷰포트를 와이어 프레임으로 변경하고 베벨 디스턴스와 서브디비전을 조절해 보시면 이렇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보이시죠? 보세요. 벌써 건물 실루엣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언리얼 모델링 툴의 장점입니다. 빠르게 형태를 잡고 그 다음에 디테일은 나중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천천히 따라해 보시거나 댓글로 바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건물의 모델링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형태는 완성됐습니다. 이제 디테일을 위한 준비를 할 차례인데요. 이번에도 저번 시간에 사용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사용할 건데 그 전에 서브디비전을 먼저 올릴 겁니다. 왜 지금 서브디비전을 올릴까요? 건물의 형태를 잡을 땐 아무래도 로우폴리로 작업하는 게 작업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서브디비전을 올리고 작업을 하면 이런 피라미드 모양을 만들기가 정말로 힘들어질 겁니다. 자, 모델링 패널에서 모델을 선택하고 서브디바이드를 선택해줍니다. 그러면 메쉬가 이상하게 호리병처럼 변했는데요. 놀라지 말고 서브디비전 스킴을 바이리니어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잠깐만요. 켄멀 클라크와 바이리니어의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세분화 방법, 곡률, 용도와 특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이리니어는 메쉬 형태를 유지한 채로 선형 보관으로 쪼개는 거고 켄멀 클라크는 주변점 가중평균으로 위치를 재계산하는 겁니다. 표의 그림을 보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뷰포트를 와이어프레임으로 변경해서 보도록 할게요. 서브디비전 레벨을 조금씩 올려보면 와이어프레임이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이 정도에서 어셉트로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올리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넣을 때 서브디비전을 많이 못 올릴 수도 있으니 적당히 조절을 해줘야 합니다. 5는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일단 4로 다시 설정을 하고 생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를 쓸 준비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 건물 외벽에 섬세한 무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사용했던 JS 플레이스먼트의 하이트 맵을 재활용할 거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 타입을 텍스처 2D 맵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에 패턴 텍스처를 할당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평평했던 벽면에 복잡한 무늬가 생겼습니다. 원경에서 보면 너무 플랫한 것보다 디테일이 살아서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건물 하나를 완성했으면 여러 개 만들어야죠. 다른 건물들에도 같은 과정으로 벽면의 디테일을 완성해 주세요. 이제 지난 시간에 만든 지형에 배치를 해볼까요? 보세요. 이전보다 훨씬 더 보기 좋은 다른 도시가 되었습니다. 언리얼 모델링 툴만으로 이렇게 듄에 나오는 사막 도시를 제작했습니다. 물론 영화에 나오는 정도의 디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 DCC 툴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 작업, 프리비즈, 소규모 작업에서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건물과 도시의 형태를 제작했지만 보시다시피 머티리얼이 적용되지 않아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머티리얼을 적용해서 더 사실적으로 만들어 줄 때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제작할 것들입니다. 도시와 건물의 머티리얼 적용하기, 그리고 월드 얼라인 텍스처와 머티리얼 블렌드를 활용해서 디테일 추가하기.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면 제가 업로드하는 영상들이 여러분의 작업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리얼 모델링 툴로 여러분만의 도시를 만들어 보세요. 우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빕니다.